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도 오늘 바로 그 김에 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Exports of dried labor라고 했는데요. 자, labor가 바로 이거죠. 이런 해조류를 얘기하는데 말린 거죠. 그래서 말린 김, 해조류의 수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 되어가고 있는 좋은 얘기죠.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With South Korean dramas catching on in popularity, people around the globe are now able to eat Korean cuisine with greater ease. 자,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디 해외 뭐 무슨 일본이나 중국 드라마를 볼 때 그쪽에서 나온 어떤 뭐 산물이나 음식이나 뭐 음료나 혹은 뭐 물건이 있으면 저게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먹어보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한류로 인해서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얘기할 때 이제 globe이라는 표현도 쓰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훨씬 더 쉽게 드라마에서만 봤던 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김 이걸 갖다가 훨씬 더 쉽게 한국 cuisine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There's no doubt that kimchi is the undisputed traditional Korean staple food. But nowadays, it looks like dry labor known as kim is taking over the top spot. 그 정도군요. 자, 뭐 의심할 바 없이라는 거죠. 분명히 김치가 가장 유명한 한국 어떤 음식 중에 하나죠. 김치 하면 이제 많이 아니까요. 그래서 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통적인 한국의 그 주 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 사이드디쉬에서 맨날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말린 해조류 김이 보통 이제 김으로 알려진 이 dried liver가 그 최고의 이제 1등의 자리, 항상 그 1등을 지켰던 김치의 자리를 지금 이어받을, 그죠? 거기를 지금 넘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Koreans usually eat kim as a side dish, but it has become a major export item from South Korea.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반찬 없을 때 그냥 김 하나 이렇게 사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반찬으로 이제 김을 주로 먹는데요. 이제 이 김이라는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출품 중에서 major, 주요한 수출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Available in various forms like snacks and seasoned seaweed, around 90 countries are now importing it. 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낵이라든지 간식거리라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떤 시즌이 된 맛이 양념이 된 우리가 소금이나 기름 같은 걸 해가지고 한 그런 씨위드라고도 하죠. 우리가 해조류를. 그래서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90개국에서 이 김을 import, 우리가 export의 반대말이 되겠죠.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Actual exports from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how it takes second place, followed by tobacco among the top five food exports. 실제적으로 수출품을 보면요, 올해 첫 상반기 때를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주어부가 되겠죠. 요 뒤에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즉 2위의 자리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최우 탑 5가 되겠네요. 제일 많이 파는 다섯 개 수출 품목 중에서 토바코의 뒤를 이어서, 담배의 뒤를 이어서 이제 2위의 자리까지 차지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49 years, seaweed exports surpassed tuna exports, making it the most sold item among fishery products. 이제 다른 분과랑 뭐 담배, 김치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산물, 그죠? 수산물 분가로 맞췄을 때 항상 1등은 튜나였나 봐요. 참치. 근데 49년 만에 최초가 되겠습니다. 49년 만에 최초로 이 김이요. 이 해조류 수출이 지금 튜나 엑스포트, 그 참치 수출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산물 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이템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High demands for dried labor in markets in the US and Thailand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urge in seaweed exports.
자, 특히 미국과 태국이 되겠네요. 미국과 태국에서의 태국 시장에서의 이 말린 김에 대한 수요가 high demand, 높아지면서 바로 이제 이것이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해조류 수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렸으면 어마어마하겠죠. In line with thi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aid on September 12th that it will set a goal to foster seaweed exports in an export-led food industry worth over $1 billion by 2024. 자, 이러한 어떤 상황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나서야 되겠죠. 자, 해양수산물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에서는 9월 12일에 이 해양수산부 층에서 이제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 해조류 김 수출 사업을 장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까지 1 billion dollars니까 1 billion 원 아니고요.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어떤 가치의 산업으로 이제 수출을 리드하는, 그죠? 선도하는, 수출을 선도하는 그런 음식 사업 안에 이 속에서 이 해조류 사업을, 김 산업을 수출을 장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세웠습니다. 최완현, Director General for Fisheries, said, By pushing ahead with this policy, new growth engines will proceed according to plan.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수산물 국장이 되겠네요. 총괄 국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미스터 최가 말하기를 pushing away with this 이러한 정책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김 산업에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즉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의 수출품,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동력으로 열심히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